생방송 애구 전선 총 어깨 메고 피 가슴에 뛴다 우리는 큰 뜻품은 한국의 혁명 청년들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3일 저녁 6명의 애국 독수리가 찍히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사 시즌4 임시정부 그해 겨울은 차가웠네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추 13일의 월요일. 불길하다 날이. 13일 금요일보단 낫잖아요. 아, 불길한 게 아니라 아니 금요일은 대체로 대중들이 좋아하는 요일이잖아요. 불금. 불금. 근데 월요일은 싫어하잖아, 월요병. 13일에 월요일이 더 나쁘지 않나? 정말 참 잘 갖다 붙이시네요. 근데 원래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잖아요, 영화가. 그게 누구 나오는 거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어려가지고요. 이미숙 씨 나오고 뭐 그랬던 전쟁통에 막 피난가고 그런 영화 아니었나? 아, 그래요? 검색 찬스 한번 쓰죠. 그게 뭐. 그 단편소설이고요. 원작은 누구야, 그럼? 김승욱 씨인가? 그럴 거야, 아마. 무진기행 썼던? 무진기행, 그렇죠. 우와. 서울 1964년 겨울. 진짜 내가 좋았던 게 무진기행인데. 예. 그, 한국 현대문단에 해성처럼 나타났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수식을 받았던 해성처럼 사라졌던. 예. 심지어는 제가 잠시 박사과정 일을 하면서, 뭐, 난 늦게 했으니까, 마흔 넘어서, 그때 출판사에서 일을 좀 했어요. 네. 근데 김승욱 씨가 찾아왔었다는. 이거 들었어. 드라마도 있네요. 영화도 있고. 아, 드라마로도 나왔지. 영화는 1984년. 안성기 이미숙. 한진이가 안 나오나? 모를만 하네. 한진이는 보통 드라마에 많이 나왔지. 배장호 감독. 그런데 배창호가 아니라 배장호. 배창호지. 근데 12세네요. 12세? 예. 그래도 약간 그게 또 애로신이 있는데. 애로신이 있는데 설마 12세겠어요? 아니 옛날에는 에로신의 묘사 수위가 높지 않고 예를 들면 남녀가 뭐 창고에서 삐리리 하고 딱 끊어지고 응애응애 뭐 이런 게 많았어요. 그 정도면 맞아요. 12세지. 요즘은 뭐 15세 정도도 되게 센 수위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등급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아니 뭐 당장에 아이돌들 뮤직비디오만 봐도 뭐 19금 혹하는. 내일 모레 내가 저 무슨 옴부즈맨 프로그램 방송사에 가서 매주 하나씩 이제 이렇게 터는 거예요. 미디어 비평가 둘이 교수 뭐 평론가 나와서 이제 이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장점이다, 어떤 게 단점이다. 방송사마다 다 미디어 비평 하잖아. 자사 뭐 뉴스 보도가 잘못 나가서 옴부즈맨 받고 네. 시청자들 의견. 근데 이번 주가 마녀 사냥인 거예요. 근데 완전 좋아하는 거거든. 그거 어떻게 씹어? 못 씹어. 나는 찬양 일색인데 어쨌든 최신 편을 봐야 되잖아. 네. 금요일 밤. 10시 55분, 11시 하거든요. 네. 예, 본편이. 그래서 이번 주는 다음 주에 어차피 비평을 해야 되니까 꼭 봐야 되겠네. 그리고 보는데 밤 11시에 애들이 방학해서 앉아. 큰딸아이는 대학생이니까 봐도 돼. 근데 이게 19금 프로거든요. 같이 보긴 조금 부끄러운데. 근데 12살, 이제 13살이 된 우리 나이로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갈 우리 아들이 안 자고 있으니까 소파 아빠 옆에 붙어가지고 보는 거야. 근데 뭐 애가 이해하겠어? 그러고 보는데. 아, 왜 이걸 못해? 처음부터 이 신동엽이 나와가지고, 무슨 성시경이, 뭐 이런 이제 의성어를 냈다. 아, 그게 마녀사냥이에요? 성시경하고. 성시경, 신동엽, 샘 해밍턴,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자 겸 평론가 허지웅씨. 이렇게 네 명이 이제 고정 멤버인데, 그랬더니 신동엽이, 성시경씨 현올림이 뭐 범상치 않아요?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근데 옆에서 정나이가 빵빵 터지고 보고 있는 거지. 그 의미를 모르겠죠. 반장하겠다. 아, 모르나? 아니, 그 의미까지는 모르겠죠. 아, 그래서 나는, 어휴, 뿌듯했는데. 알 거 다 하네? 아, 그게 아니었구나. 다시 물어봐야 되겠다. 아무튼. 다시 뭐라고 물어볼 건데요. 너 그때 이게 뭔지 알았니? 뭐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의 겨울은 차가웠네에서 갑자기 현올림까지. 아, 그러네요. 네.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겨울이, 지금 겨울은 덜 추운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영하 10도로 내려갔잖아요, 서울이. 그러니까 어제 일요일까지는 좀 푹 했어요. 네네. 지난 한 주일은 버틸만 했어. 근데 추워지자마자 오늘 새벽 방송부터 막 하루 뛰니까 이렇게 감기가 온팍 걸려서 방송을 하는데 내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왜 배한성 씨가 얘기를 하고 있지? 그걸 맥가이버 톤이 된 거야. 저희는 주말에 워크숍 갔다 왔어요, 회사에서. 주말에. 2박 3일. 서울이 더 추워. 강원도 인제를 갔다 왔는데. 인제면은 제일 추운 데인데. 여기가 더 추워요. 예. 적응을 못 하겠어. 따뜻하더라고요, 인제가. 그때만 지구온난화가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 원래 주말에 좀 따뜻했었어요. 주말에 따뜻하고 다시 기온이 추워진 떨어졌어. 오늘 인제 가면 얼어 죽겠지. 오늘부터 추워진 거야. 엄청 시렵네, 막 몸이. 아 여기 난로를 하나 놔야 될 것 같아. 석유 난로 같은 거 있잖아요. 스튜디오. 네. 근데 작년 비해서는요. 작년엔 눈도 정말 많이 오고 그렇죠. 계속 영하 10도 뭐 이렇게 더 떨어지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표현한 그해 겨울은 차가웠네가 네. 2014년 1월 올해 겨울일 수도 있고 과거에 뭐 어느 해를 추억하는 걸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어요. 네, 내년일 수도 네. 차 타임머신을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내년도 차가우면 안 되는데. 아이 폐하가 계신데 어느 겨울이 따뜻하게 되는 거. 그게 세계적인 트렌드가 맞대니까 우리나라를 다 세계가 예의주시하다가 애들하고 방학이면 꼭 영화를 보러 많이 가요. 주말에 식구들이 별로 오락거리가 없으니까 추우니까 야외 활동은 안 되잖아. 뭐 그래서 애들 엄마는 부자가 겨울 캠핑이라도 가보지 그런데 얼어 죽으러 그래서 이제 내가 머리를 쥐어 짜는 게 이제 티켓팅 4개 해놓고 야 영화 보러 가자 뭐 주말에 이런 건데 이번에 아이들이 다 이구동성 대딩이랑 초딩이는 영화 취향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올 겨울에 꼭 보자고 하는 것이 그 디즈니에서 모처럼 나온 명품 겨울. 애니메이션 겨울 왕국.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 코리아를 디즈니에서 또 만화로 만들었네. 보고 싶었어요. 해마다 무슨 저 디즈니나 픽사 만화가 개봉하면 네. 그 안에 꼭 시사적인 뭔가 연결점이 있거든. 네. 우리가 겨울 왕국이구나. 옛날에 저 무슨 동토의 왕국 이런 드라마도 있고 그랬잖아요. 겨울 왕국이죠. 그럼 얼음 여왕이신가요? 얼음 여왕. 네. 저기 그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잖아요. 그 틸다 스윈튼. 설국역 1차에 나왔던 그분이 이제 겨울 여왕으로, 얼음 여왕으로 나오죠. 그래서 제가 그해 겨울은 차가웠네가 떠오른 게 뭐냐면, 13일인 월요일 오늘 우리가 모여서 이제 녹음을 하지만, 예. 업로드가 14일에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날짜는 내가 꼭 뭔가 찍어주잖아. 1월 14일은 무슨 날이야? 아, 또 먼데이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데이겠지. 2월 14일을 준비해야 돼요.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 그쵸, 발렌타인데이. 여기서 초콜릿 못 받으면 우리 남자들은 한 대씩 아구통 맞기야. 난 미리 빨리 준비해야겠다. 그 다음에 3월 14일에는 이제 캔디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저한테? 아니죠. 저한테? 그러니까 1월은 뭔데요, 1월은. 그래서. 1월 14일이 좀 잘못된 날인데, 12월 14일이 허그데이였어요. 네. 추우니까 이제 사랑한다고 껴안아주는 날, 소중한 사람을. 내일 이 방송이 올라가는 오늘은 다이어리 데이. 다이어리를 주고받아요? 다이어리를 이제 사랑하는 사람끼리 주고받는 건데 대체로 12월 중후반이면 다이어리 사잖아요. 그렇죠. 나도 지금 여기 약속 수첩 이게 2014년 박힌 거 요거 이저 대형 문고에 가서 12월 중순쯤에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다이어리에는 12월 마지막 주간이 있어. 있죠. 예. 네. 그래서 이걸 왜 1월 14일을 띨빵하게 다이어리 데이라고 잡았지? 그때는 이거 다 저 그 재고들 처분하고 이제 반품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 수첩 시장에서 뭔가 좀 붐을 노리고 잡았으나 매년의 첫 월에 14일이라는 건 알겠으나 다이어리 데이는 완전히 잘못된 마케팅 날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게 의미가 있는 게 다이어리라는 게 기록이잖아요, 결국은. 보면 오늘 내가 뭐 했는지, 어제 뭐 했는지. 또 이게 해마다 쌓인 수첩 모아요? 뭐 모으진 않지만 버리질 않아서 그냥 남아있어요. 난 대학교 때부터 이렇게 8호 학번이니까 8호에 학교 마크가 박힌 학생 수첩 신입생들한테 나눠주는 거를 그것도 다이어리 수첩인데 결국 옛날 학생증하고 그때부터 썼던 게 있는데 그럼 내가 어느 날 펴보고 식겁했네. 이걸 그냥 이렇게 서가에다 이렇게 보관을 해둔 거야. 그 애들 엄마가 펴보면 큰일 나거든요. 어마어마한 기록이 막 있어. 여자 이름이 한 100개는 나와. 다 찢어서 버려야죠. 다이어리는, 다이어리는 잘 관리해야 된다. 이래서 조선 왕조 실록 이런 거. 뭐 우리끼리는 폭군들이 막 불사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1월 14일 해가지고 그 뭐 용산 뭐 이런 기록 뭐 용산의 기록 우리가 방송한 적이 있죠. 그렇죠. 작년에 사주기를 했는데 날짜가 보니까 13일이더라고요. 아, 우리 방송 업데이트한 날이요? 2년 전. 그러니까 13일, 1월 13일. 그럼 용산 참사가 터진 날은
1월 20일. 1월 20일.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간이 추모기간. 용산 참사 추모기간. 네. 네, 그렇죠. 14일 뭐를 외워야 되니까. 그때 우리가 방송할 때만 해도 왜 저 사람들 모여서 예. 그 당시에 참사 지역 이제 돌아보고 예.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 그죠? 그렇죠. 그 제가 오늘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옛날 방송 한번 쭉 들어봤어요. 우리가 했던 곳들 거. 예, 예. 그러다가 그거 저기 다시 내려받아가지고 다시 올렸어요. 그때 재방송으로 박래군 위원장님.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그때 몇 가지 그 방송이 좀 길어져가지고 길었지. 얘기 다 못한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무분별한 도시 난개발 이거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공론화시키고 해결해야 되는 게 과제인데 공론화는커녕 말도 못 꺼내니까.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기억나는 것만 해도 용산 참사가 사실은 극빈민이나 노숙자나 예. 혹은 빈민이라도 그렇게 인권이 뭐 또 사유재산권이 유린돼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참사의 당사자가 됐던 분들 그때 이제 정말 천막을 옥상에 치고 시위하다가 예. 경찰과 대치하다가 그런 이제 참사가 빚었던 그분들은 그래도 중산층이죠. 중산층. 이 자영업 예. 상인들이었다. 그렇죠.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때 뭐 이 정권이나 미디어에 의하면 굉장히 무슨 뭐 재개발 지역에 철거투쟁민들처럼 보였는데 네네. 철거투쟁민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 그쵸. 현대사가 조금씩 조금씩 그나마 밀당하면서 나온 건데 어찌 보면 지금 중산층 비율이 더 하락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상승한 인구가 있고 하락한 인구가 있는데 떨어진 인구가 훨씬 많잖아. 그쵸. 그러니까 지금 중산층이 없어지고 있다는 건 단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거고 결국은 이제 도시 하층민들 전국적으로 하층민이 양산되고 있다. 근데 지금 정책은 경제 활성화. 네. 지난주에 우리 저 폐하의 그 신년 이야기를 참 경청했습니다만. 너의 말들을 웃어 넘기는. 오빠야, 내담 민영이. 니 밥을 먹고 다니나? 얘기 들어보니까는 오빠야, 니 뭐 나라를 바꾸네, 뭐 닭을 잡네 어쩌면서 밥도 제대로 안 쳐먹고 다닌다며. 미친나. 뭘 해도 밥을 단디무야지. 어디서 금수매기로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러니까 뭔 큰일 하겠노. 안다 오빠야, 고기 없으면 밥 못 먹는다 아이가. 꼬리 입맛 고급 시럽을 가지고 걱정 마라. 이번에 애전에서 또 설맞이 호주산 찐갈비 세트 판다 카더라. 응, 저번 추석 때 억시로 많이 팔리다 아이가. 완전 막 장난 아니라고 난리잖아. 근데 있잖아, 저번이랑 99,000원 가격은 똑같은데 품질은 저번보다 더 상급이란다. 뭐 소새끼한테 공물을 먹이가 키운 거라 카대. 장난 아니지? 맞다니까. 요새 갈비 가격 뭐 10%나 올랐다고 난인데 여기서는 똑같은 99,000원에 똑같이 5kg 그것도 품질은 한 단계 더 상급이라니까. 그리고 더 까리한 게 뭔지 아나? 이거 100세트 완판되면 판매 금액 5%를 시위 참가 대학생들 그 벌금 후원으로 쏜다 카대. 완전 대박이지. 지금부터 이번 달 26일까지만 주문하면 뭐 배송비도 없이 알아서 잘 배송해 준다 카더라. 오빠야, 찜갈비 많이 먹고 올해도 조금만 힘내자. 응? 주문번호 02-2634-6565 02-2634-6565 우진 도소매 축산유통. 용산 참사 그 지경 해놓고 지금 코레일이 그때 얼마죠? 7조 5천억인가 투자했다가 저기 저 용산 개발 그 다 예, 예. 해지해버리고 지금 최종적으로 한 3조 정도 손해본 걸 그렇죠? 이렇게 짓게 되지 않나요? 그게 보태져서 17조 6천억까지 올라간 거죠, 부채가. 네, 그것 때문에 방만 경영이라고 그러니까 노조한테. 그러니까 노조가 용산 개발 투자를 결정한 거야. 내가 보기에는. 박태만 수석부위원장님이, 야, 저거 땅 있다 좋다 우리 투자를 그랬을지 몰라. 또 김명환 노조위원장하고. 그렇죠? 되게 아이러니해요. 용산 참사. 실패한 도시계획. 그게 이제 지금 민영화의 논리로 쓰이잖아요. 민영화 이유. 그러니까 코레일의 방만경영의 이유로 그게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뭐 하자는 건지. 있고, 저는 시간이 날 때 이 흘러간 역사에서 오늘의 역사를 자주 찾아봐요. 네. 인터넷 치면 여러 버전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해외의 역사, 뭐 콜럼버스가 뭐 미대륙을 발견했다, 뭐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역사들. 내가 좋아하던 화가가 뭐 태어난 날이구나.
아인슈타인이 사망한 날이구나. 이걸 보면은 또 그날그날의 인사이트가 있는데, 오늘 이제 애국전선 올 생각은 못하고 오늘 새벽부터 저녁까지 무지 바빴거든요. 그러다가 머리를 좀 식혀야지 그러고 이제 습관적으로 오늘의 역사 1월 13일 이렇게 봤더니 기가 막힌 게 1958년 1월 13일에 네. 이 조봉암 진보당 당수? 진보당 당수죠. 네네. 이 양반이 구속이 돼요. 아, 그렇죠. 처형은 그 이듬해 7월 59년 7월 말에 30일인가 이제 처형이 집행되는데, 어쨌든 오늘 날짜가 야 저것들 다 잡아 쳐넣어. 그래서 이제 조봉암과 진보당원들이 이제 잡혀간 날이 1월 13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다음에 이제 뭐 재판에서 또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이제 회한 어린 죽음을 맞이한 거죠. 그러고 나서 4.19가 터져. 네. 그래서 나는 아, 피해는 반드시 역사의 복수가 있다. 민초들의 복수가 있다. 그런 이제 어떤 뭐 반민주, 비민주적인 일이 벌어지니까 이 어찌 보면 합법적 정당의 당수도 그렇게 처치를 할진데 뭐 민중들의 고난이야 어마어마했던 거 아니에요? 자유당 시절에. 네. 결국 4.19가 일어나잖아요. 3.15 부정선거 때문에. 그 당시 그 조봉암 씨 같은 경우는 농림부 장관. 농림부 장관 했었고요. 재헌의회 의원까지. 민의원을 하고 나서 국회 부의장도 지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지금 치면 날아가는 의원들 중에 국회의장 부의장 봐요. 그걸 누가 건드려. 야당이건 여당이건.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 대중의 또 존경을 받는 정치인이었던 거라고요. 네네. 그 직전 대통령 선거에서 그 216만 표를 득표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죽이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뭐 사상 때문이거나 뭐 다른 뭐 어떤 테러 위험 때문이 아니라 이 정권, 권력의 입장에서는 내 목을 얘가 치고 나오겠네? 정치적 라이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실은 박정희와 김대중이 선거를 치르고 나서 그렇게 관권 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슬아슬하게 이기자 김대중의 처치를 그렇죠. 결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사가 그렇잖아요. 흔히 권력 투쟁사가. 이유는 다 다른데 그 명분은 똑같아. 빨갱이야. 다. 근데 어쨌든 4.19 이후에 제2공화국이 1년 못 채우고 이제 완전히 또 그렇죠. 군사정변, 군사 쿠데타로 5.16에 의해서 제압을 당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오늘의 역사가 되게 재밌었던 게 지난주에 데자뷰야. 1962년 1월 13일에 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해요. 우리의 이제 박통께서, 당시 박통께서. 네. 그래서 아, 참 역사가 돌고 도는구나. 진보당은 그때나 지금이나 두드려 맞는 게 일이고, 그 다음에 경제개발은 언제나 경제개발이 완료되는 거야. 경제는 맨날 개발하다가 지구 역사가 끝장나겠다. 올해는 그 3개년 계획의 그 첫 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뭐 그 용산 참사 얘기가 나왔는데 2009년에 그 철거민 5분, 그 다음에 또 경찰, 한 분, 이렇게 6명의 목숨을 앗아갔잖아요. 지금 그 자리가 바로 주차장 쓰이잖아요. 그래서. 네, 주차장 자리죠. 주말에는 공짜고, 평일에는 1,000원, 2,000원 받고. 아, 그래요? 개발의 주차장이야? 예, 결과가 그렇게 남은 거죠. 아, 개발을 하려다가 지금 실패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유휴지로 남아있는데. 놀리느니 주차 공간으로라도 쓰자. 그러니까 그게 그러려고? 참 지금 돌이켜보면 넌센스야. 그러니까 그거 해가지고 지금 제일 잘된 사람이 김석기잖아요. 아, 자기 혼자. 공항공사 사장 됐죠.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 말고는 뭐 지금 이득 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펀드들, 자본들 뭐 다 깡통 찾고 코레일 뭐 지금 적자가 난리도 아니고. 유족들은 뭐 옥살이 하고 나오고. 오히려 역사가 좀 퇴행했다, 역행했다라고 보는 게 그 3.15 부정선거, 4.19 혁명 때는 그 내무부 장관, 부정선거의 총책이죠. 그 사형당하고.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4.19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도 지난 과거, 부패, 그 다음 또 비민주적인 그 그런 것과에는 단절. 그래서 단죄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처벌이 일어나고. 그런데 용산참사가 일어나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같은 여당에서 여당으로 바뀌긴 했지만, 권력자가 교체됐으면 그래도 일정하게 지난 시기의 과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짚고 넘어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번 정권은 전혀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다 연장선상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고 다른 분들도 얘기하지만 이게 집권 6년 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뭐 하나 제대로 털고 정리하고 넘어간 게 없이 오히려 그때 벌어졌던 굉장히 이제 사회적인 해악들은 꽁꽁 그냥 눌러덮고 그러니까 옛날에 난지도 같은 거예요. 쓰레기 더미를 확 덮어서 여기 땅이다 뭐 이렇게 뻥쳤던 것처럼 그런 느낌들이 지금 사실은 부패한 냄새들은 뭐 그냥 진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아까 난 와서 뭐 야, 이 조봉암의 어떤 구속 역사가 오늘 날짜였고 그 제1차 경제개발 계획 5개년 계획의 첫
발표가 네. 오늘 날짜였다. 신기하다. 역사가 나선으로 돈다. 그랬는데 강쌤이 또 되게 놀라운 얘기를 해서 아. 87년에 대학교 3학년 때 6월 시민항쟁 촉발된 일인데 그것도 1월이었다면서요? 그렇죠. 그 박종철, 그 당시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네. 학생회장이었는데 1월 13일 날 연행이 돼요. 그리고 14일 날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아. 유명한 말 있잖아요. 턱하고 쳤더니 억하고 죽었다. 네. 그래서 15일 날 사망 발표. 그러니까 13일 날 연행되고 그 다음 날 14일 날 고문으로 고문 치사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 날 15일 날 그 은폐 조작 발표가 나고 그러고 나서 그해 겨울부터 계속 뭐야 그 양심 선언 일어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화 변호인의 이 주내용인 불임 사건은 81년 사건인데 네. 야학하고 독서해야 하던 대학생들을 이제 간첩으로 몰았던 그쵸. 간첩단 조작 사건인데. 이, 그 영화의 말미에는 87년 예. 박종철 추모제를 하는 그렇죠. 시위 장면이 나오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돼서 그 이듬해 또 이제 재판정에 실제로 노무현 그렇죠. 극중에 송우석이 이제 서게 네. 되는 걸로 엔딩이 되는데 그 박종철 그 87년 당시에는 제가 대학교 3학년이라 정말 거리를 누일 때거든요. 명동성당, 서울역, 서울광장 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서울광장이지만 당시엔 광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청 앞이 어디였냐면 종로통, 을지로통에서 그렇죠. 거의 지하보도를 무슨 비밀 터널 삼아 네. 학생 시민 떼거리들이 땅 위로 땅 밑으로 막 그냥 그때 진짜 대단했어요. 그때는 서울시청이 분수였잖아요. 예. 로타리. 근데 정말 감동적이었던 건 뭐냐면 전투경찰들이 정말 딱 밀집해서 네. 학생 사수제랑 이제 코를 마주보고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가만히 이제 서서 서로 눈싸움하면서 이 도열이 마치 반지의 제왕의 뭐 오크 군대와 엘프 군대가 딱 도열해 있는 상황인데 누가 먼저 한번 딱 이제 시비 걸면은 터지는 거야 몸싸움이 공기가 팽팽한 근데 그때 어디선가 찢어지는 이제 고함 소리가 나서 저쪽이구나 그러고 딱 봤는데 한 진짜 머리가 성성한 한복을 당시엔 입은 당시엔 갓쓴 분도 길에 다녔거든요 80년대엔 이 할아버지가 정말 도사처럼 청학동에서 온 것 같은 할아버지가 이 나무 지팡이 이렇게 꼬부라졌잖아요 손잡이 그걸로 정경의 방패를 탁 이렇게 가로막고 이놈들아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알고 니네가 누굴 위해서 이러느냐 이거 막 흔드는 거야. 그러니까 정경이 그때만 해도 또 이제 젊은이잖아요. 끌려간 학생이나 뭐 어쨌든 젊은이 끌려간 건데 그때 전투 경찰이었죠. 그 할아버지를 또 내치지 못하고 되게 우물쭈물하면서 막 그러고 있을 때 시민들의 이제 우려와 같은 박수가 막 터져 나옵니다. 그런 어떤 그 현장의 느낌. 그때 느낌은 뭐냐면 아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이 독재 정권은 안 된다라고 결심을 했구나라고 하는 공기가 서울을 꽉 채우고 있을 때예요. 지방마다 또 이제 그랬지만 네. 그게 이제 87년 6월인데 그때 또 6월 그때 하면 그때 난 세상이 바뀌는지 알고 7월 1일 날 입대를 했다. 6.29 선언 듣고 야 이제 됐어. 뭐 이 직송상관 전두환은 아니다. 마음 놓고 입대를 했다가 뺑이 치고 나니까 노태우가 됐어가지고 군생활 뺑이 쳤습니다. 사실 87년 민주항쟁이 그 박종철 열사의 어떤 그 희생 억울한 죽음이었기도 했지만 그해 6월 그 박종철 열사 죽음을 알리고 추모하는 게 바로 그 연세대학교에서 다른 학교마다 그때 데모가 심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그때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 SY44의 그 이한열 열사. 네. 아, 네, 그렇죠. 그 유명한 사진이 있죠. 연세대학교 그때 2학년이었죠. 네. 그 사진이 그 로이터라든가 그 마이니치라든가 해외 신문에 나가면서 그 우리나라 그 독재 정권의 어떤 상징. 그 연세대학교 티셔츠를 입은 청년이 그 친구의 부축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던 장면. 네. 이마에서 피를 한 줄기 흘리죠. 네. 정신이 잃은 상태로 이렇게. 그때 모였던 사람이 신문을 봤더니 서울에만 107만 명이 모였더라. 그래서 6.29 선언, 예, 6.29 선, 노제 때죠. 6.29 선언이 이루어진 거고. 네. 야, 거죠. 그러면은 국정원 특검 이런 거 하려면은 한 100만 명 모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은 이게 온라인 오프라인의 혼종적 시공간 시대이기 때문에 네. 그때 100만 명이면 소통 창구가 없으니까 길거리로 쏟아져 나올 때잖아요. 사실 그때 거리의 100만 명은 지금 한 10만 명 정도에 준한다고 봐요. 환율도 인플레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정도의 파워인데 사실은 지금 10만 명이 모인 적이 있잖아. 그 떡 없지. 그 떡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멘탈이 더 강해진 거야.
오히려 저쪽도? 정권의 멘탈이. 아니 뭐 100만 명 한 명 다 그러니까 당이 봤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노태우 할아버지를 막 구박하는 거지. 야, 107만 명 모였다고 그때 6.29 선언을 하냐? 하지 말았어야지. 에이 불태우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87년 체제로 만들어진 헌법을 이제 개헌하자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다 한번 경험해 봤던 사람들이죠. 유경험자들이잖아요. 아, 다양한 이제 이 밀렸던 거, 밀었던 거 다 경험해 본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0만 명도 보고 다 해 봤던 분들이기 때문에 선수 중에 선수들이 지금 잡고 있는 거라. 그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흔히 이제 실제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을 베테랑이라고 부릅니다. 베테랑들이지, 베테랑들. 그렇죠.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 검은 침착 하나 딱 오더니 자네 임무가 있네. 아, 이러면서 이제. 아니, 그게 농담이 아닌 게, 이 스티그 라르손이라고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웨덴의 소설가가 있어요. 그 사람의 소설이 3부작인데, 그 대제목은 밀레니엄이야. 밀레니엄 3부작. 1부, 2부, 3부인데, 영화화가 됐어요. 네. 스웨덴에서도 영화가 됐고, 헐리우드에서도 만들었는데, 국내에서 흥행이 잘 안 됐어. 근데 이제 1편이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 2편이 뭐 이제 벌집을 발로 찬 소녀. 뭐 이제 3부가 불을 가지고 노는 소녀 이렇게 소녀 시리즈인데 거기에 강직한 언론인이 지금 현대로 보면 뭐 누가 떠오르는 네. 언론인이 이 정경 유착이라든가 권력을 파헤치는데 영화로 봐선 안 되고 디테일이 다 삭제돼 있으니까 소설로 이걸 딱 3부까지 보고 나면 깜짝 놀라는 게 우리나라 이 자유당부터 유신 네. 그 지금 현대까지 역사와 네. 우리가 지금 수국골통 뭐 혹은 뭐 이제 이 극우 권력에 빌붙어 있는 친일파부터의 유래 이게 유럽도 똑같은 거야. 근데 그들은 누구냐면 나치잔당이 이제 있는 거죠. 권력층 안에. 그래서 정말 독재라든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스스로의 이제 사무라이처럼 스스로 자교를 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무 할 일 없는 시골에 은퇴해 있는 연금으로 사는 노인한테 검은 차가 딱 가서 동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국가에 기여할 때가 왔어. 이 할아버지가 이제 국정원에 높은 간부였던 거야. 이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딱 와서 온갖 이제 조작, 옛날의 공작을 또다시 해서 깨끗한 시민에게 굉장히 이제 엄청난 더러운 죄를 더 씌우고 자기가 병원에서 자살을 해요.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우리 조직의 실체를. 근데 그분 똑같은 게 이 수상인과 총리한테 정보기관은 절대로 보고를 하지 않고 정보기관의 장이 독대를 하면서 다 이제 정치적인 상황들을 지휘를 해요. 존재하지도 않는 뭐 소비에트나 러시아의 굉장히 이제 위기 상황 같은 걸 압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스웨덴 우리가 북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은 선진국 복지국가로 추앙해 맞이하는데 그 소설을 보면 아 이게 민주주의나 시민복지라는 게 거저되는 게 절대 아니구나. 거기도 우리나라랑 거의 똑같은 그래서 스티그 라르손이 희한하게도 그 극중의 주인공과 실제 삶이 되게 닮아있는 강직한 언론인이었는데 노후를 위해서 이 3부작 소설을 쓰고 나서 저 굉장히 한 50대 초반 나이에 의문사를 해요. 정말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죽은 것은 이제 질환으로 죽은 걸로 대략 뭐 지명이 있었던 걸로 정리됐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을 읽고 소름이 쫙 끼친 다음에는 이게 그냥 죽은 게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네. 또 이제 음모론이 이제 회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 근데 안 그래도 최근에 지금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가요. 거의 뭐 다 해놓고 막판에 그냥 이 상을 엎을 판이더라고요. 국정원 대선 개입 그 수사를 맡았던 검찰팀도 싹 갈아엎었다고 하고요. 거기 팀장이면 이런 뭐 부팀장 이런 분 다 좌천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권은희 팀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결 네, 그분은 이제 경찰 예, 그러니까. 권은희 서과장은 승진해서 승진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징후들이고 예, 적극적인 징후는 뭐 지난주와 연말 저 빠졌던 프로에서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남재준 국정원장의 네. 2015년 통일 뭐 강조설 뭐 이런 것 등등을 취합을 하고 올 초에 조선일보는 기조를 통일로 잡았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 무섭다니까요. 조선일보가 통일 기사를 쓰면 국정원은 국가정보원은 이제 국통원으로 개칭할 수도 있다. 국가 통일원이 될 수도 있다. 그러고 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맞춰서 네. 국가 통일 3개년 계획이 갈 수도 있는 게 계속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개헌론 공방이에요. 대통령이 개헌은 블랙홀. 그랬으면 대통령은 개헌에 부정적이라는 거잖아. 근데 친이계인 이재호 의원이 네. 개헌 논의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친이와 친박의 집권 여당 내 갈등인가? 민주당은 개헌특위 구성하자 뭐 이런 입장이고
안철수는 이제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기 조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전제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국민 여론조사는 77%가 개헌 필요성이 있다. 시기는 지금은 아니다. 막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딱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지금 대한민국 현재 체제에서의 헌법도 고칠까 말까 가지고 정치권이 갑론을 박하는 와중에 정부는 통일헌법을 제정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거는 통일헌법은 나중에 뭐야? 얘기잖아. 그러니까 통일 시기가 갑자기 도래할 것을 대비해서 통일 체제 내에 작동할 수 있는 헌법 원리들을 미리 연구해서 제정하겠다는 거야. 오지랖이 아주.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환호하고 있는 헌법도 야 개헌론이 지금 블랙홀이야 그랬는데 아니 정부에 누가 통일부가 이제 주체일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통일헌법을 이야기를 할까? 남재준이 그 막년회죠, 막년회. 송년회. 네, 동년회. 송년회에서 이제 뭐 2015년에 통일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자체가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폐하께서 연두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 그 전에 조선일보가 계속 거품 물었거든요. 뭐 통일되면 뭐 비용 효과가 얼마고 얼마고. 근데 문제가 전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급변 사태를 상정해놓고 있다는 거. 그게 대전제지. 네. 지금 그다음에 그것 좀 전에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그 관련 통일된 보도, 통일을 키워드로 보도를 내기 전에 해서 그 저기 누구야 국방부 장관이 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왜? 3월 위기설 작년에 이게 다 맞물려 있으니까 겁나는 거예요. 소름이 돋고. 3월 달인가요? 2월 달에 그 키리졸브 훈련이 또 하잖아요. 그쵸? 아, 이건 해마다 하는 거니까 지금 2월 말부터 키리졸브 하고요. 끝나자마자 무슨 독수리 저 훈련. 이 독수리 훈련인데 또 뭐 프리덤 가디언 해서 옛날에 을지 포커스. 그러니까 이 2월부터 4월까지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 이미 그건 뭐 보수 매체들 종편에 나와서 북한 안보 이런 거 진단하는 분들이 같이 다 이구동성 얘기하는 게 2월부터 4월까지는 남북 관계 개선, 대화 협력 이런 건 없다. 작년하고 똑같다. 위기설만 계속 나오고 핵이라도 터지면 이제 큰일이 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대통령이 신년 기자연설에서 그 이상가족 상봉 제안을 했잖아요. 다음 날 정부가 공식 제의를 했잖아. 전통문으로. 네. 근데 며칠 뜸들여서 조마조마하던 와중에 거절 의사가 왔는데 완전 거절은 아니고 좋은 계절에 맞는 합세다 뭐 이렇게 와서 그 좋은 계절이 언제야? 군사 훈련 다 끝나고 5월은 지나야 다시 이제 대화 기류가 진전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하는 게 그냥 전문가들의 일련의 스케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이어리가 나와 있으니까 그게 이제 6월에 선거가 6월이죠. 6월 4일이죠. 예.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새누리당이 뭐 원래 전통적으로 지방선거는 강하긴 하지만. 아, 그렇죠. 그렇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은 키리졸브나 독수리 훈련 이런 거 할 때 좀 사고를 내줘야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품 네, 좀 상상력을 좀 집대성 시키면 뭐 천안함 곱하기 한 10 정도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가 않아요. 어휴 뭐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정도 국력은 되잖아요 이제 조금 상상력을 좀 더 극대화 시켜보면. 그냥 항공모함 하나 정도가 서해 바다에 뜨면 난리 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항공모함은 우리나라 게 아니라 이제 미국 거니까. 그러니까 키리조블 정도 할 때 항공모함 하나 끌고 들어가면 우리나라 이지스함 정도 무너뜨리는 거 아닐까? 예, 그 가격은 비싸지만 사이즈가 그렇게 스펙타클하진 않지. 너무 무서워요. 아, 진짜 무섭다니까요.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무서워. 갑자기 소름 돋았어 지금. 왜 천안함이 그때 백령도까지 가서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에요. 원래는 PCC 그러니까 초계함이 백령도까지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일단 뭐 사고가 난 거니까 이유가 뭐든요. 안 돼. 우린 얘기하면 안 돼. 우리는 약간 신기 때문에 안 돼. 그냥 저 2월, 3월, 4월 한미 뭐 저 군사훈련을 안 할 리는 없으니까 밀어붙일 텐데 예, 조용히 사고 없이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아, 요즘 5월로 뛰는 걸로. 아, 요즘 너무 무서워 정말. 그리고 여러 가지 시그널이 내신 외신을 다 그게 이제 결국 기사를 계속 추적해서 따라가 보면. 같은 기사가 퍼지고 얘네들이, 돌고 도는데 얘네들이 벌써 선거전 들어간 것 같아요. 아 선거전 들어갔지. 오늘 조선일보 오늘 보도잖아요. 일면에 저기 중국 10만 명이 저기 군사훈련했다 인근에서 군사훈련했다고. 그리고 김정은 체제 정권이 붕괴될 조짐이 크다. 뭐 이런 이제 전원들이 막 떠나고 있죠. 그 훈련의 목적이 뭐냐를 두고 또 갑을 논박한다 그러는데 뭐 중국 쪽에서는 뭐 통상적인 군사훈련, 뭐 조선일보 보도는 북 급변 사태를 대비한 훈련이다. 이렇게 전문가 관측이 붙는데. 이 요번에 오늘 보도된 10만 명 군사 훈련 백두산 장백산 적경에서 하기 전에
한 2, 3주 전인가? 한 번 또 대규모 군사훈련이 있었는데, 예. 그것이 장성택 처형 직후에 군사훈련이 예. 돌입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북한 쪽의 시그널에 대응하는 준비인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보도들이 막 물씬물씬 나오고 그럼, 있죠. 그러면은, 그, 누구야, 뭐 조중동 및 보수 세력들은 중국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난 그게 좀 이해가 좀 잘 안 돼. 아, 중국에서 그랬잖아요. 줄 잘 서라. 자꾸 미국한테만, 미국은 지는 해다. 뜨는 해 아니냐. 줄 잘 서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또 미국에서는 바이든 부통령이 와가지고 줄 잘 서라.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계속 왜 우리 보고 줄 잘 서래. 지금 그 한반도의 그 2, 3월, 3, 4월 봄에 위기가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 봄의 위기가 핵심적인 게 이제 한미 군사훈련과 이제 북의 도발. 뭐 이런 거니까. 근데 그 핵심 지역이 바로 NLL, 서해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바다를 없애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전에 그, 우리 그 전두환, 뭔 소리지? 전두환 대통령께서 어. 북한 위기 막 이렇게 하면서 평화댐, 금강산댐, 수공작전 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서해 바다를 아예 근원지 없애버린다. 간척 사업을 실시한다. 평화의 바다. 에서 평화의 육지로 그럼 천안함도 없고 대규모 간척사업 아 그러면은 땅으로 만들어 버린다 복잡하게 돼 있는 서해 오도를 다 육지로 메꿔서 그렇죠. 이게 직각으로 그렇죠. 만들어 그러고 나서 중국과 북 그 중국과 우리 한반도의 그 뭐라 그럴까 그 엔 그 뭐랄까 경 수, 해역 영해 또 확장하고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그다음 또 그 뭐야 그 저기 뭐야 그 이이제트 배타적 경제 수역 이런 것도 좀 하면서 이게 도울 김용 선생이 뭐라 그러겠냐 지금 MB 정부에서 4대강 땅바닥에 당군일에 처박은 돈이 22조인 경우가 어딨어 이렇게 일가를 했는데 전쟁 나는 것보단 낫잖아요 우리 프로는 아니고 낙곰수에서 했지만 어디 바다에다가 4대강이 한 100배도 더 들겠다 이제 강 해봤으니까 바다 할 차례죠 아니, 그러니까 뭐 1000배 늘게 1000배 되게 좋은 아이템인데 그렇죠 괜찮아 근데 그 정도를 추진하려면 뭐 정주영 회장 정도가 살아계셔야 되지 않을까? 아니 왜 저게 그 미군한테 주는 돈만 안 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나? 1조 갖고 안 야, 되나? 그걸 어떻게 안 주냐? 그거를 그 왜 안 줘? 내가 어제 오늘 계속 방송에서 세뇌받고 온 게 아니 이게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다 전문가들이 미국이 우리한테 주둔 해주는 고마움에 비하면 약소하죠. 다 이렇게 얘기했어. 나는 갑자기 이거 우리나라 방송이야? 막 이러면서 멘붕 막 이러다. 저렴한 땅개들의 수다. 생방송 애국전선. 애국전선. 깊은 어둠 속. 추워요. 내가 추워요. 모닥불 앞에 사랑해. 가슴 설레요 안아줘요 꼭 안아줘요 마주하지 행동대장 오라버니 책을 내셨다고요? 아이 참 행동대장이 무슨 행동질은 안 하고 웬 한량처럼 책이라 설마 아니 또 불운서적이니 뭐니 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책 아니에요? 하리우드 액션 영화로 보는 미국의 두 얼굴 어머나 그럼 웬일로 재미지게 영화 이야기 책이어요? 네? 그럼 그렇지 또 미국 양키 놈들 까는 거구나? 이 철딱선이 없는 오라버니 아직도 정신머리 못 챙기셨나 봐요 시절도 이리 하수상한데 천하태평 이런 책이나 팔고 있을 거예요? 구매 권 되지도 않는 거 번개처럼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민영이 통닭이나 사주셔요 배고파요 행동대장 최한욱의 헐리우드 액션 영화로 보는 미국의 두 얼굴 전국의 주요 서점과 인터넷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사주세요 긴 밤을 지새우 당신의 미소 사랑해
대박 장난 아니에요. 조공도 아니고 뭐 인건비인가?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왜 우리 야인 시대 SBS에서 드라마 그러면 이렇게 김도환이가 뭐 동대문도 먹고 종로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구마장한테 어디 띄워주고 이런 것처럼 그 종로의 그 상인들한테 그 상납하는 거 있잖아요. 그 보호비 명목으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미국한테 9,200억 주는 거고 그 물가 인상분에 따라서 인상해 주는 거 아니에요, 계속. 복리로다가. 그 연 4% 정도 된다면서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작년에는 8,695억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타결을 해야 되는데 뭐 거의 여러 달, 1년 가까이 밀당을 하다가 이제 뒤늦게 타결이 된 건데 1차적으로는 5.6%를 올려 준 거야. 이번에. 왜냐면 8,695억이 9,200억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약 저희 550억 정도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5.6%를 인상시켰어.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그럼 인상률을 정해놓자. 인상률이라는 건 상한선을 정해놓자. 4% 이내에서 해마다 올려줄 수 있다. 아, 물가 인상. 네. 근데 4%는 최상위 4%인 거고 물가 인상률에 준하게 올려준다. 그 통상은 2에서 3%씩 올라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복리네, 그 매년. 그래서 2017년이면은 이제 1조를 돌파한다. 아, 그러니까 미친 새끼들이지. 해마다 깎아야지. 그걸 해마다 올려주는 놈들이 어딨어. 거기다 비행기도 사주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는 3년 동안 그럼 묶어놓자. 4%를. 근데 미국은 이 협상 과정이 너무 이제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5년으로 하자. 그래서 5년을 일괄적으로 묶어서 지금 이번에 타결된 4% 안은 5년간 이제 유효하고 5년 후에 재협상을 또 합니다. 아, 그것도 웃겨. 근데 그것 때문에 그렇대요. 이제 원래 3년으로 하자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게 기지를 이전하잖아요. 평택 기지로. 네. 이전하는 것 때문에 돈을 분담금을 높인 거예요. 근데 높였는데 3년이면 끝난대요, 그게. 그러니까 분담금 만약에 3년으로 지정을 해놓으면 공사 끝나고 나면 그 다음 해부터는 못 받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5년을 하면 2년을 더 5년 그 공사하는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소파 협정 가지고 불평등 조약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고요. 뭐 미군 범죄가 벌어지면 우리가 법적 행사를 못 한다. 미군 범죄자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제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미군의 이제 어떤 인수인계를 받아서 뭐 조사하고 법적 처벌도 우리가 못하고 미국 이제 군사재판에서 이런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네. 그래서 소파의 문제점은 아는데 한미 방위 분담금은 뭐지? 이걸 다 모르는 거예요. 타결됐다고 뉴스 막 나오는데 대단한 성과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미친놈들이지. 근데 이게 대체? 1990년까지는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한미군 이제 어찌 보면 그 해방 후부터 미군이 주둔을 한 거죠. 6.25 때도 대량 참전을 했던 거고 또 이제 UN군까지 와서 했던 거고 전후 53년에 끝나고는 이제 우리가 JSA로 잘 아는 UN 평화유지군 뭐 UN군 사령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미군이 다 통제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그 왜 우리는 그 미군 미팔군 미사령관 미군이 있지만 실제로는 미군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그 유엔군이잖아요. 그러면 방위비 분담금 이런 건 유엔하고 협상을 해야 돼요. 그 반기문 총장이 대장 아니에요, 그죠? 얘기가 잘 통할 수 있잖아. 근데 왜 유엔군인데 미국하고 얘기를 하나? 이거 자체가 이제 잘못된 거예요. 이게 소파 주둔군 지휘협정 관련도 이러면 유엔군이기 때문에 유엔군의 통수권자가 반기문 총장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다이다이 붙으면 되는 거예요. 다이다이. 아니 근데 그 이전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원래대로면은 원래 스토리대로면은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찬반 논란이 아직 많지만 우리 사회에 2015년에 뭐 자주국방을 위해서 예.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가 전쟁이 터지면 미군까지 우리 통제하에 두고 작전을 수행하는 거잖아. 이거는 종북이 아무 상관없이 북한을 뭐 주적이라고 치더라도 전쟁이 뭐 이제 남북 간에 나서 이 전시 작전을 수행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남한의 국군의 통수권자가 사령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의 상식이잖아. 어릴 때부터. 그렇죠. 근데 미군이 작전 통제권을 갖고 우리는 그 밑에서 장기판의 졸들이나 말처럼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잖아. 우리 영토에서 벌어진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 때도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2015년에 환수 예정이었으나 그거를 미룹니다. 그죠? 그랬죠. 연기를 했어요. 예. 근데 연기를 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조아리면서 조금만 더 작전권을 맡아주세요.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방장관은 흔히 하는 얘기가 북한보다 우리가 20배 이상 경제력이 높다. 그 다음에 국방비도 훨씬 많다.
뭐 굳이 따진다면 정신무장이 저쪽이 더 강해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통계적인 자료가 우리가 우위에 있어야 정상인 것을 1대1로 붙으면 우리가 져요. 이걸 국방장관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대통령이면 너 그동안 뭐 했니? 국방장관을 경질해야 돼. 싸대기를 날려야죠. 어, 근데 우리는 져요. 그러면서 미군한테 조금 더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는 1990년 이후에 아, 니네도 선진 국가에 진입하고 있잖아. 경제력이 커졌잖아. OECD인데 어, 이제. 분담 좀 해. 하면서 이제 한미 간에 방위 분담금이 발생하면서 돈을 주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에 8,695억에서 올해 이제 9,200억이 된 것도 있지만 인상폭도 왜 올려줬어? 이것도 이제 야당이 지금 질타하고 있어요. 네. 깎아야지 왜 올려줬어? 깎아야죠. 당연히 깎아야죠. 그러면 왜 당연히 깎아야 돼? 집을 집을 다 졌는데 아파트 값을 또 주는 거 아니에요? 이 미친 놈들이. 그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해마다 올려주면서 어떤 때는 뭐 5천억 주다가 6천억 주다, 7천억 주다, 8천억 주다. 90년부터 줬으니까 지금까지 이제 20년 이상 좋은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그 돈을 연간 우리가 준 방위 분담금을 미군들이 주한 미군이 다 쓰지 못해요. 그렇죠. 돈이 남아 있어. 지금 약 6천억 가까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이자놀이하고 계시죠, 지금?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경제가 어렵거나 이제 현금 유보를 해야 되거나 이제 또 국가경제 문제가 있을 때는 야, 약속했으니까 줄 건데 외상으로 주자. 나중에 줄게. 안 준 돈이 또 한 4천억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합치면 미군은 지금 1조 정도가 남아있어, 돈이. 1은? 근데 또 올려준 거야, 거기에. 그러니까 돈이 남아있고 다 안 썼다는 건 그 분담금이 비싸다는 전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출이 있고 뭐 사고 쓰고 하면은 뭐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1조의 돈이 남아 있는데 왜 올려줘야 되는가? 그러니까요. 그 문제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래 상식에서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돈을 주면 그들은 우리 돈을 받아서 자 한국의 미군이 주둔하면서 우리도 뭐 이 미국 연방 정부에서 군인들 봉급 주고 야, 한국군보다 봉급 훨씬 많아. 오케이. 뭐 피복이라든가 병참 보급해 줘야 돼. 우리 장비 훨씬 비싸. 오케이. 뭐 그런데 우리는 그중에 일정 부분을 분담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 분담해 주는 비용에서 이게 발생하는 문제가 영수증을 안 받아. 결산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나라 정부나 이거 우리 예산에서 미군에게 지출을 했으므로 거기서부터 증빙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식당인데 자, 파 뭐 한 박스 갖다 주세요. 그러고 이제 1년 동안 그럼 우리 식당에 배달해 준 양파가 얼마예요? 뭐 몇백만 원입니다. 몇십만 원입니다. 그럼 영수증 주세요. 거래명세표. 어, 하고 그동안 몇 박스가 들어온 거지? 그럼 우리가 주판 튕겨보고 계산기 두드려보고 어, 열 박스 덜 왔잖아 지난 추석에. 그럼 이건 까야지. 이거 딜을 하는 거잖아요. 상거래 기본 원칙이 없는 게 돈을 줘. 내역이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썼는지를 몰라. 무슨 설날 용돈이야. 이씨. 그래서 이번 타결의 가장 큰 성과가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 증빙을 받기로 하였다. 아이고. 아직 받아본 적은 없고 받기로 하였다. 근데 이게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네. 일본에 미군이 주둔하고 오키나와에 기지 있고 그다음에 일본도 미군에게 방위 분담금을 줍니다.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여러 배 많다고 해요. 그 비용이.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더 많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미군 기지에 그 불화해준 임대해준 네. 토지 사용료를 계산을 안 해요. 일본 토지 사용료 그게 땅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쵸. 그걸 우리가 민간에 대여해 준다고 생각해봐. 국유지를 할지라도. 그러니까 금싸라기 때문에 어, 그쪽이. 그걸 뭐 정말 시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로만 받는다고 치자고요. 그 렌탈피가 얼마겠어. 근데 땅은 무상 사용이야.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은. 네. 일본은 땅값 다 쳐서 분담금에 다 거래내역 합니다. 네, 네. 우리는 이제 주는 돈 영수증 안 받아. 땅값은 무상이야. 이런 거 다 합쳐보면은 일본이 분담하는 것보다 우리나라가 분담하는 금액이 훨씬, 훨씬 클 수 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요. 그 예를 들어서 그 저희가 그 우리나라가 그 외국하고 이제 경제 개발하거나 그럴 때 뭐 차관을 빌려온다거나 돈을 빌려온다거나 뭐 이럴 기술을 빌려온다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빌려줄 때도 그렇고 빌려올 때도 그렇고 약속이 있어요. 어, 내가 너희 나라에 얼마를 빌려주면 그 금액 중에 일부는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사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위비 분담금 우리가 9,200억을 준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한 5천억 정도는 뭐 얼마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물건으로. 그래서 뭐 다 미제 총알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총알 우리도 좋아. 그럼 우리 총알 사.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식자재도 우리 거 써. 아, 뭐 장갑차에 타이어는 우리 거 써. 우리나라 타이어 좋으니까. 근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그러면서 이제 국가적으로는 그래도 돈은 주더라도
적어도 우리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는 그런 게 이제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가 지금 언론에서는 뭐라고 떠드냐면은 그 우리가 미군들한테 주는 그 분담금을 갖다가 전부 다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월급 우리 주한미군한테 월급 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카츄샤들 말하자면은 소위 카츄샤들한테 월급으로다가 고스란히 돌아오고 우리나라 무기를 80% 80몇 프로의 한국산 무기를 쓴다. 뭐 이런 등등 해갖고 90몇 퍼센트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온다. 뭐 이런 논리가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기.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정반대죠 지금. 이 카투샤 비용은 굉장히 보수적인 안보 전문가가 오늘 오전에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카투샤 몇 명이나 된다고? 아니 카투샤가 많다고 치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나라 손해인 게 미군이 월급 준다고 치자고요. 카투샤 피복도 지급하고 장비도 주고 그다음에 이제 관사도 주는 거죠 내무반. 근데 카투샤는 우리나라에서 차출된, 징병된 친구들이에요. 그쵸. 근데 그쪽으로 파견을 보낸 거잖아. 그쵸. 자, 한 달 월급 10만 원 줘요. 그걸 미군으로 대체한다고 치면 한 달 월급 3, 400만 원 줘야 돼. 그렇죠. 병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상병급, 그렇죠, 똑같은 그렇죠. 수준의 장병을. 그러니까 미군은 이 인력을 노예를 쓰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자기네가 군무원으로 뽑든지 뭐 군속으로 뽑든지 아니면 장병으로 뽑든지 미군의 병력을 그만큼 공수해서 자기네 그렇죠. 이제 부대 자원을 지원하는 병력으로 쓸 경우에는 그 인건비는 지금 뭐 10배가 아니라 수십 배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카투사는 한국군이잖아. 그러면은 10만 원 월급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그 인력을 고급 인력을 특히 카투사는 우리나라 이 저 그 군에 입대하는 자원 중에서도 정말로 고급 자원이란 말이에요. 시험 보고 가잖아요. 최소한 영어는 돼야 되고 그렇죠. 토익으로 보면 이제 엘리트 사원으로 그러니까 뽑힐 베트남 친구들이 파병을 이제 베트남 파병을 이태원에 파병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미국 용병을 우리나라 군인을 미국으로 비둘기 부대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 이태원에다가 파견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아니 저도 그게 좀 답답한데.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뭐 폐하가 삽질할 수는 있다고 쳐요. 근데 언론이라도 좀 잘 써줘야 되는데 사실 이게 방위비 분담금 문제 나온 게 그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뭐 그걸로 이자놀이 한다더라 이런 보도까지 나오는 와중인데 아니 이 협상 자체를 놓고 뭐 몇 년 동안 몇 프로를 올려주겠다라는 뭐 이런 그러니까 걸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에 있던가 소위 그래도 안보에 대해서 이번 이제 타결된 그 한미 간 방위 분담금의 의미가 뭔지 정말 잘 아는 박사 자원들이 뭐 나름 이제 정부의 녹을 먹으니까 공무원이니까 보수적인 입장을 뭐 표명할 수 있잖아요. 언론에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 분석을 다 해줘. 그러니까 미군은 지금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 분담 비율이 훨씬 클 수 있다. 상대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크다. 절대 금액은 뭐 모르겠다. 환산해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우리는 토지 무상 제공한다. 그다음에 올려준다 돈. 그다음에 제일 심각한 문제는 투명성이 없다. 어떻게 썼다는 내역이 보고되지 않는다는 거다. 근데 이번에 그나마 국회가 보고를 받아서 이제 해마다 미군의 예산 집행을 해주면 그 내역을 받는데 이제 원년이 내년이 될 거 아니에요? 네. 써서 그럼 영수증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에서 물자를 사지 않고 야, 진짜 미안한데 이거는 특수 부품들이기 때문에 아니, 미국 그런... 현지에서 공수해 와야 돼. 그러면 가격을 농간을 부려도 우리가 확인할 길도 힘들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미군 부대 가가지고 뭐 감사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다음에 카투샤 중 우리가 이제 인력 지원도 해주는 비용까지도 계산해야 되는데 그건 빠져 있고 네. 지원 비용이 돼버리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심각한 거 하나는 아까 기지 이전 비용이 네. 미군이 미국 정부가 미군에 책정해준 기지 이전 비용이 매우 짜대요. 근데 이제 한국에 또 뭐 물가가 있으니까 용산에서 평택까지 다 지금이야 뭐 비용. 지금 미국이야 뭐 국방부 줄이느라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했던 유보금이라고 하는 예. 1조 정도 남았다는 6천억 가까이는 보유하고 있고 안 쓰고 축적하고 예. 있고 4천억 정도는 아직 우리 정부가 안 준 돈들을 꽁쳐놓고 있는 것을 기지 이전 비용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건데 예. 미국의 감사 연방정부 감사 기준에 따르면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예산 전용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미국은 그걸 허용하지 않아. 근데 우리나라는 야권에서 야 돈 남는데 왜 올려줘? 이 부분에 대해서 기지 이전 비용이 쟤네가 없어. 우리가 그거 좀 지원해 주는 거야. 근데 미국의 법으로는 그게 불법이고 우리는 그걸 묵인해 주고 있는 이상한 형태가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짬뽕이 돼가지고 복마전이 돼 있는 분담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하는 마지막 말이 난 진짜 열통이 터지는 게 문제가 많죠. 다 알아요. 그런데 미군이 전시작전권 환수를 우리나라가 환수해 오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못 받아요, 못 가져가요, 그러는 거를 유보해 주는 조건으로, 그럼 니네도 우리한테 뭐 해줘야지. 작전권은 미국이 더 오래 쥐고 있는 딜을 우리와 약조해주면서, 아, 돈이라도 더 내놔. 그래서 삥 뜯어 갔다라는 것에 의미를 하나 두는 거고, 아, 이렇게라도 해서 미국이 주둔해주고 있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사실 뭐 협상이라고 참. 하는데, 협상을 했을까 싶어요. 그냥 모여 앉아가지고 담배 한 대 피우고 사인하고 끝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럼 뭐 협상이 됐겠어요, 그게? 그 형님 말씀대로, 아, 작전권 제발 주지 마세요. 이러는 심정이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협상 자체가 안 되죠. 사인 안 해? 야, 작전권 갖고 가. 이러면 끝나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것을, 밑밥을 미리 깔아놓은 게 뭐냐면, 정부가 브리핑을 할 때, 밀당을 하다가 이제 타결은 해야겠고, 해는 넘겼고, 뭔가 발표는 해야 되잖아요? 이게 또 미완으로 계속 밀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먼저 흘린 게 뭐냐면 1조가 넘을 전망이다. 올해 분담금이. 그러다가 이제 막 회의가 여러 차례 진행되고 있어. 날이 흘러가. 9,500선에서 아마 타결될 전망이다. 그러다가 계속 흘려 타결 전날 9,200억에서 9,500억 사이에서 타결될 전망이다. 그럼 평균 뭐 한 9,350억 뭐 정도에서 타결될 가능성을 이제 노출했다가 타결된 아침에 속보로 딱 뜨면서 9,200억의 타결. 그러면서 정부는 많이 깎았다. 이렇게 생색을 내는 거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그 광역자치단체에서 경기도가 제일 크잖아요. 면적도 좀 제일 크고. 근데 그 경기도에서 그 김문수 지사가 무상급식 예산 870억 정도인데 50몇 퍼센트가 하여튼 370억만 남겨놓고 전액 50% 넘게 절반 이상 깎았어요. 폐기해버린 거죠. 근데 이거 주한미군 이거 방위비 분담금 요거만 조절 그러니까 깎는 것 뭐야 니들이 다 부담해라 이게 아니라 깎기만 하고 제대로 못 받은 거 받고 이렇게만 하더라도 전국에 무상급식이 아니라 친환경 유기농 무상급식이 가능한 예산이에요. 그리고 이런 게 뭐 노인연금 그다음에 지금 우리 그 알바하는 사람 알바하는 우리 친구들 대학생 청년들 이런 거에 대해 지원이 가능한 거. 이 9,200원이니까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서 얼마 몇 프로 안 된다라고 볼 게 아니라 이게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그리고 내 돈 국민의 피와땀으로 낸 세금은 10원 한 장이라도 되게 중요하고 투명하게 써야 돼요. 이거는 개념이 없는 거죠. 나라가 1조면은 뭘 살 수 있을까요? 1조 그때 옛날에 계산 한번 하지 않았어? 나 항공모함과 얼마였죠? 1조 몇 천억 항공모함도 있고 무기 체계도 있지만 우리가 민생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1조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TV 홈쇼핑이 5개사가 있어요. 네. 대기업 대자본이 하는 뭐 L 뭐 백화점이 하는 것도 있고 O 뭐도 있고 있잖아요. 그 이 365일 홈쇼핑에서 밤새 아침부터 뭐 새벽까지 자정에서 0시까지 온갖 잡동사니 물건을 팔아. 예. 우리 애들 엄마가 저 물걸레 사고 싶다. 뭐 저 코트 사고 싶다. 예, 예. 애 뭐 파카 사주고 싶다. 레깅스 사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의 케이블 채널이 5대 메이저 채널 중에서 예. 하나가 연간 올리는 매출이 1조예요. 그게 수익도 아니고 매출 총액이. 매출. 그러니까 외형 매출 총액이 1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홈쇼핑이 진짜 잘 되는 나라인데 다섯 개 브랜드가 이 정말 지상파 사이사이마다 있잖아요. 이 다섯 개가 전체 이 홈쇼핑 시장이 5조라고요. 우리나라가. 매출. 그 인더스트리 매출 하나가. 기준. 총 매출. 원가도 아니고 수익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군이 1년 예산으로 이 저 그 TV 홈쇼핑 채널 하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거지. 그럼 내가 미군이면 주한미군이 몇 명이야? 앉아가지고 TV 켜놓고 하루 종일 시키면 그게 완판되었습니다. 매진되었습니다. 우리 요정이 그거 하면서 완판. 미군 기지에 쌓여 있는 각종 물품이 이제 1조 원어치의 가격 정찰제로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뭔데 사실 그거는 총 매출이고 순이익으로 따지면 다섯 개를 다 합친 정도의 순이익으로 따지면 다섯 개를 다 합친 정도가 그 정도 되겠죠. 하고도 넘죠. 왜냐하면 요즘에 이게 홈쇼핑을 예로 든 이유가 뭐 이게 가상의 상품이 아니라 뭐 음원이나 이런 컨텐츠, 뭐 영화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다 물리적인 상품이잖아요. 컵, 옷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마진율이 얼마일 것 같아. 뭐 되게 크면은 뭐 한 20, 30% 나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 정말 상품들의 마진율은 낮아져서 거기는 또 저가 경쟁을 하잖아요. 많이 싸졌죠. 한 자릿수 정도 마진율.
근데 유통에서 가는 마진율이 이제 크니까 폭리다 횡포다 그런 거긴 하지만 예. 순이익을 치면은 뭐 그 제조업자 입장에서 몇 푼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 우리 창조경제 창조경제 그러면서 싸이가 창조경제다 이러는데 싸이가 강남스타일을 몇 번을 불러야겠습니까? 그 1조 원을 벌려면. 싸이가 한 300년 동안 평생 매일 목지저절하고 그러다가 살아있기도 힘들겠지만 아이고 참. 그렇지. 싸이가 노래 불러가지고 1조를 버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창조경제 안 하고 그거 안 하면 돼. 그럼 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전쟁도 안 하고. 잠깐만. 형, 아, 나 숫자 약해서. 지금 가계 부채가 얼마죠, 지금? 우리나라 총 가계 부채가 얼마더라? 지금 몇 조를 돌파했다고 그랬죠? 지금 공기업이 안고 있는 부채 총액이 한 800조 넘는 것 같고. 가계 부채 1000조 넘어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국가 부채는 그거보다 조금 작으니까. 뭐 400조인가 500조인가 뭐 이제 그거보단 낮고 가계 부채 총액은 훨씬 더 크니까 지금 1000조 넘겠네. 그렇죠. 엄청난 거죠. 가계부채면 보통 아파트 사고 그랬을 때 보통 아파트 대출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아들, 자녀들 교육자금이라든가, 뭐, 노후, 그, 뭐, 자녀들 그, 결혼자금, 이런 거 쓰니까 보통, 저도 그, 가계부채가 그러니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이 쉽게 뭐랑 비교하면 제일 좋으냐면, 우리가 1년 예산을 정부가 짜잖아요? 올해 이제 그 1월 1일 넘겨져서, 5시, 새벽 5시 15분에 타결된 그, 2014년도 정부 예산안. 예. 그게 얼마예요? 533조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예, 예. 원래 540조 넘겼다가 뭐 깎고 여당 이제 밀고 땡겨서 530조 뗀데, 그럼 이제 정부에서 이런 관점인 것 같아. 복지 예산, 뭐 혹은 뭐 정말 그 뭐 무상급식 예산, 이런 것들은 악착같이 깎고자 노력하잖아요. 예. 증세가 없다라고 이제 대통령 공언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말 허리띠를 쫄라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예산에 깎는 거에서 보이는데 그게 대선 공약 후퇴다. 뭐 방위 분담금 문제야 대선 공약엔 들어있지도 않지만 한미 뭐 이제 어떤 우방 동맹 관계만 그냥 유지하는 거로 천명돼 있지만 보수 정권이니까. 근데 문제는 533조 중에서 1조는 티도 안 나는 거 아니야? 하는 이 생각이 미군을 한반도에 붙들어 두는 거에 1조면은 세 발의 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상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데 우리가 1조나 내야 되지? 이런 또 국민적인 일각의 또 이 저 사상이 있는 것 같고 이 두 가지의 갭은 너무나 달나라와의 지구의 거리처럼 먼 것 같아. 아니 창조경제 얘기하면서 그런데 돈 퍼 쓰는 거 보면 진짜 안 맞잖아요. 신기하지. 네. 뭐 고무줄도 아니고 이중잣대도 아니고 사실은 뭐 우리 방위 분담금 1조가 되는 것과 별도로 거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토지를 무상 제공하고 있잖아요. 예. 네. 그렇죠. 뭐 어떤 토지 제공도 어떤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상당히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미군이 주둔했던 땅은 거기에 무슨 온갖 화학 물질이라든지 오염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장돼가 그거는 사실 돈으로 다 환산될 수 없는 값어치들이잖아요. 사실 그런 이번에 그 이태원 같은 경우에도 미군이 떠나면서 그런 거 발견된 오염 시설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앞으로 이런 것들이 그 원상 복귀가 되려면 사실은 몇천 년이 있어야지 원상 복귀가 그렇죠. 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별별별별 이제 잡다한 이슈들이 다 묻혀져 있는데 그냥 지금 표면적으로 딱 보면 그냥 이제 일반 국민적 눈높이에서는 지금 북한의 위험성을 이만큼 고조시켰단 말이에요. 실제로 고조됐는지 안 됐는지 우린 확인할 길이 없지.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남북관계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위기가 높구나. 우리가 아까 무섭다라고 얘기한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국방부잖아. 남의 나라 국방부가 아니라 당나라 국방부가 아니고 일대일로 붙으면 집니다. 그럼 미군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되는구나. 이게 지금 심리적으로 이렇게 공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1년에 한 1조 정도의 돈을 주는데 이거는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다.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그걸 믿는다고 치면 그래 좀 뭐 비싸 보이지만 할 수 없다고 치자. 우리가 분담해야 되는 말 그대로 분담금이라고 치자. 이런 지금 흐름으로 쭉 가는데 잘 생각해보면 이 1조라는 돈을 우리가 무슨 뭐 건설기계 사는 것처럼 한 번 투자하는 비용이 아니라 이게 소진하는 예산이에요. 해마다 1조씩 그냥 가면 1조를 쓰는 거야 그쪽이.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나라 군인들한테 1조를 투자한다면 뭐가 달라질까를 난 생각해보는 거야. 그러니까요. 해마다 항공모함 한 대씩 생기는 거지. 작년 10월 1일 이제 국군의 날에
정말 오랜만에 이 군사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전 장병들에게 대통령께서는 빵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우리가 뭐 파리 뭐 바 뭐나 파리 크 뭐나 이제 고급 빵 뭐 한 두 개 정도 줬나 보다. 예. 그 굉장히 이제 시혜를 베푼 거지. 어디 감히 이 군발이들한테 사제 빵을 먹여줘? 그게 몇 푼 들었을까? 1조를 만약에 우리 장병들한테 쓰면 나는 정신전력이라는 측면에서도 우리 사기가 지금 군인 봉급 올리네 못 올리네 하다가 조금 올리는 걸로 됐는데 병장이 10만 원인가 받더라고요. 예, 많이 올랐네. 그 나 때는 만 원이었거든요. 10배 오른 거야 그 사이에. 20한 5년 전을 생각해보면 많이 올랐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람이 받을 돈은 아니지 솔직히. 25년 전에 담배값하고 지금 담배값. 지금은 예전에 그 군용 담배 줬잖아요. 지금 군용 담배 안 주지 않아요? 사서 피해야 돼요. 그럼 뭐 주지? 안 줘요? 안 줄걸요 지금? 에이 설마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연초대를 돈으로 주는 거 아닌가? 그렇죠. 군대 담배를 안 주고 그 돈으로 줘요. 그러면 뭐 PX에서는 싸게 산다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면세로. 답답한 거죠. 그렇다고 보더라도 결국은 이 1조라는 돈의 용처를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 내가 생각할 때 나도 뭐 병장 출신입니다만 뭐 대한민국의 헌법이 그렇게 돼 있고 4대 의무 중에 국방의 의무가 있고 저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안 되고 좀 이 저 윗대가리들의 자제들이 군대 빼는 거는 편법으로 정말 심각한 문제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무슨 장차관 고위직을 맡고 있는 것도 문제다. 네.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가 큰 거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피해의식이 얼마나 나는 이게 국론 분열에 또 큰 기여를 해. 군대 문제만 가지고 시끌시끌한 게. 갑자기 그 옛날 생각나네. 그 80만원짜리 군 USB 있잖아요. 90몇만원이었지, 그게. 그거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요즘도 갑자기, 물어보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이게 USB 요거 하나가 네. 우리 사제에서는 진짜 몇 푼 안 하고 그냥 인터넷에서 공동구매 떨이로 살 수도 있고 요즘은 그냥 이 영업용으로 찍어서 로고 찍어서 나눠주기도 하잖아요. 네, 네. 뭐 1기가 뭐 4기가 16기가 32기가 뭐 테라도 있고 막 그런데 감사할 때죠. 영하 20도에서도 작동해야 된다 그래서 그 네티즌 하나가 그게 불과 작년이잖아. USB 냉동실에 넣어놓고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그런 적 있었잖아요. 작동 잘한다고. 그게 93만 원인가 이랬는데 맞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 돈이 병장 한 명의 1년 연봉에 육박하는 게 USB 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USB가 뭐 희귀한 거면 내가 말을 안 해. 아, 그러니까요. 아, 그, 문득 드는 생각에, 군에다가 1조를 주면,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제 부품 가게에 나와서, 그냥 경찰가로 사서, 네. 뭐 예를 들면 미군의 자동차 집이라고 합시다. 로고만 군용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그게 1,000원짜리인데, 죄송한데 우리 디트로이트에서 생산한 여기에 맞는 스펙으로 예. 미국에서 공수해서 써야 됩니다. 가격은 이게 5,000원이니까 5배 비쌉니다. 근데 미국에서 공수해 오는 화물 비용까지 생각할 거 아니야? 예. 이게 10,000원입니다. 그럼 1,000원짜리를 10배 튀겨서 쓰면서 나중에 지금까지는 내역복을 안 했으니 참 눈뜬 장님이었지만 보고 받는다 한들 그것을 이제 검수감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 이거지. 제가 사병으로 있을 때 그때 어려서 잘 몰랐는데 늘 이제 의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밥을 했으니까 장병들한테 이제 그 매일 우유를 줘야 되는데 항상 모자라요. 항상 그러니까 28개가 와야 되는데 늘 25개 정도가 와.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왜 맨날 3개 정도 모자라게 주냐. 그러니까 중간에 빼먹는 거죠. 이제 뭐 좀 병장 정도 상병 이 정도 되면 이제 그냥 가면서 하나씩 주워 먹는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주방을 지키는, 그러니까 우린 주계병이라 불렀는데, 제가 이제 계급이 높았을 때는 우유가 모자라게 오지 않았어요. 야, 꺼내, 이 새끼야, 해가지고. 우린 받으면 근데. 꼬리 깠냐? 그렇죠. 제가 받으면 우리 밑으로 내려가는 건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자잘한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그 본부 중대로 올라와 보니까, 볼펜 있잖아요. 모나미 볼펜. 모나비 볼펜이 박스로 오더라고요. 그 행정용품으로 온 건데 그거를 이제 우리 중대선임 하사가 차 트렁크 열고 두 박스를 싣고 가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일단 뭐 기름 빼먹는 건 기본이고. 그러니까 이게요. 그 돈을 때려 박으면 때려 박을수록 그러니까 살찌는 사람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랑 1대1로 붙으면 안 되는 거지. 야. 나는 군대에서 이제 볼펜 준다는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연결돼야 되는 거냐면, 자, 군이라는 것도 하나의 시장이다. 군납만해서 먹고 사는 이제 뭐 사업자들이 있다면 시장이죠. 사실 군납 하나 터지면 옛날에 돈 많이 번다 그랬잖아요. 아이고 장난. 미군 아니죠. 부대든 우리나라 부대든 지금도 뭐 공사, 토목, 설비 뭐 여러 가지 그럴 텐데, 그럼 이게 군두 시장이라고 전제해서 보면, 자 군에다가 우리가 1조를 뭐 미군에 때려박았어. 1년간 1조씩 예산을 네. 투입해. 네. 그럼 그 중에 5천만 원은 뭐 내부에서 미군 관리했어. 5천만 원은 이것저것 구매로 우리 시장에 흘러나와. 근데 그게 이제 확인되지 않아. 예. 그래서 그게 불법 시장이야. 사실은 그게 블랙마켓인 거죠. 지금도 뭐 햄소세지나 레이션 박스가 나오니까 의정부에서는 또 이제 부대찌개가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제 진짜 미군 햄이냐 아니냐 가지고 또 이 마니아들은 진짜 논박이 많거든요. 소금의 염도가 다르다 맛이. 폐하가 창조경제 민영화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근데 가보면 똑같은 판타 브랜드인데 미군이 주는 판타가 좀 맛이 달라. 똑같은 스팸인데 우리 저 편의점에서 사는 거랑 스팸이 좀 맛이 달라. 그래서 그게 뭐 미국에서 이제 공수대 온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블랙 마켓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블랙 마켓을 양성화하는 게 또 폐하 역할이잖아. 지하경제 양성화. 이거는 저 공약에 들어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투명화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걸 이제 공로로 인정하기엔 5.6%라는 인상 폭과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2017년부터는 이제 1조를 넘기는 돈이 매달 주한미군에게 투입되는 것이 과연 이게 역사적 필요성이 있는 건가? 하는 이제 퀘션마크가 떠나질 않는 거죠. 역사적인 것도 없고 경제적인 것도 없고 뭐. 그러니까 사대주의라고 얘기하기도 되게 부끄럽고 이건 그냥 노예근성 같은 그냥 거 병신. 아닌가? 이모병. 요정의 입으로 그러면 안 되지. 좀 우아하게, 우아하게 호갱이 뭐 이런 거로 해줘. 아니, 그러면서 이제 뭐 경제가 어렵습니다. 뭐 허리띠 쫄라매 주세요.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버리지, 진짜. 야, 1조면은 씨. 여기 돈으로 다 발라도 남겠다. 정부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 참 춥죠. 뼛속까지만. 1조를요, 그, 난로에 넣고 태워도 한참 탈 거예요. 좋은 돈 자체를. 그죠. 1조를 왜 현금으로, 그건 보석이나 금괴를 사야지. 아. 역시네.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해외. 네네. 그럼 나는 바로 스위스로 갑니다. 아, 스위스에 우리 여왕님 통장 개설하고 그래서 가는 거 아니야? 여왕님이 스위스를 가세요? 스위스 가시잖아요. 다보스 포럼. 왜? 아니 어디 해외 가시는 건 좋은데 해외만 가면은 큰일들이 빵빵 터지잖아요. 전자결제하는 거 주로. 아니 스위스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종북지역 아니야? 북한의 제일 위원장이 유학했던 나라란 말이야. 근데 왜 스위스 그런 오염된 땅을 가는 거야? 북한이 뭐... 선진국이라잖아요. 아, 선진국의 교과서 문물을. 선진국? 나름 중립국이니까요, 뭐. 아, 이번엔 또 무슨 전자결제를 하실까? 아, 그니까, 겁난다니까, 진짜. 아, 전자결제. 해외 나가면 전자결제가 있지, 참. 그래도 다행이에요. 카톡 결제, 뭐, 밴드 결제. 그런 게 아니라. 작년보다 세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질라라는 영화가 이 딱 개봉할 때 카피가, 문구가 뭐였냐면,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놈이 온다. 지금까지 그 무엇보다 거대한 놈이 온다. 빅 사이즈, 사이즈를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 5만 가지 사건이 터졌잖아. 그죠. 그러니까 올해 그거보다 더 큰 게 터지려면 이 스위스 즈음에서 우리 폐하께서 전자결제로 사인할 것은 저거지. 막 던지지 마요. 분명히 인도 가서는 전자결제 하실 거예요. 인도가 또 IT 강국이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전자결제 하실 거고요. 캘커타? 뭘 할까? 어떤 걸 아니 그걸 몰라. 지금 나는 머리에 딱 떠오르는데. 민주당이 지방선거 전에 위헌정당으로 청구됩니다. 왜냐면 종북 숙주라고 욕을 하도 1년 동안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일당 독재가 될 수 있거든. 어, 지금도 일당 독재 아닌가요? 일당 당이 뭐야? 그냥 왕정이죠, 뭐. 개헌하시겠죠. 개헌? 폐하가 개헌할 수 있을까? 아, 무섭습니다. 그만하죠. 아, 결혼도 못 우리가 말하면 이루어지잖아요. 아, 참, 여왕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아무튼 오늘 그해 겨울은 차가운 내 편을 함께 했습니다.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춥디 추운 겨울인데요. 추워요. 아유, 안아줘요. 아유, 저지를.
아, 당장에 이 추운 날씨에 온몸을 녹일 뜨끈한 보일러도 제대로 못 틀고요. 이 중산층은 계속해서 하층민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이 최악의 경제 상황인데요. 지난 1년 내내 전 국민이 달려들어서 캐고 또 캤던 국가기관들 대선 개입권은 용두사미로 끝날 기세이고요. 또 개혁하겠다던 국정원은 뭐 언제 이 잘못했냐는 듯 북한을 흡수통일하자고 눈을 번뜩이면서 아주 무시무시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놓고 국민이 하지 말라는 공기업 민영화, 국사 국정교과서 밀어붙이겠다고 난리인 정부입니다. 이렇게 자국 국민들은 당장에 여기저기 빚더미에 눌려서 여러 가지 또 끔찍한 사안들에 눌려서 매일매일 안녕하지 못하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데 다 쓰지도 못할 분담금 쌓아두고 있는 미군에게는 제발 좀 우리 좀 지켜달라며 아주 달라는 족족 몇천억이든 1조든 턱턱 주고 있는 이 병맛 같은 정부 속이 참 뼛속까지 시리시죠. 근데요, 생각해보면 매해 겨울은 늘 차가웠어요. 진보정당 당수가 간첩으로 몰려서 사법살인을 당했던 그 겨울. 갓 성인이 된 창창한 청년 박종철, 이한열 군이 탁하니 억하고 죽고 SY폭포 맞아 죽었던 바로 그 겨울. 되도 않는 개발한다고 상인들을 토끼몰이하듯 진압하다 여섯 명의 생떼 같은 목숨을 앗아갔던 바로 그 겨울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나선으로 흐르고 추운 겨울은 또 지나서 봄이 오게 마련이잖아요. 뼛속까지 추운 1월 13일 저녁 여섯 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시즌4 임시정부. 오빠들 너무 추워서 잠도 안 오죠? 이승만을 몰아냈던 4.19, 박종철, 이한열의 죽음이 몰고 왔던 6월 항쟁이 보여주듯 결국 독재의 겨울이 추울수록 투쟁의 봄은 더 뜨겁게 타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감기 조심하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뻔해. 이렇게 다 방송이 끝나면 생각나는 나도. 게 1월 13일, 14일 뭐 얘기하다 이제 뭐 87년 막 한미 분담금 왔는데 1월 17일이 대박이에요. 그 얘기를 안 했네. 뭐? 92년 1월 17일. 그 뭐예요? 진짜 추운 날이었는데 내 결혼 기념일이에요. 진짜 추웠어. 저도 추웠네요. 있어요. 어. 73년 1월 17일. 뭔데요? 제 생일이에요. 에이 진짜. 아 근데 아, 자기 생일에 결혼한 거야? 근데 치사하게 행동대장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냐 다들. 아, 당연하지. 아 우리 없는 사람 안 그게 그래? 누구야? 그게 누구야? 네, 결혼 기념일 생일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각오하고 있었는데요. 그날 애들 엄마가 지방으로 출장 가더라고. 아싸. 방송을 듣고 계시길.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